갈라비 가야 이제. 아, 그런가요? 갈라비 가요. 라이브 되면. 그런데 그게 시작하고 하여튼 그 지원 방송 같이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나가고, 아, 그렇죠, 그렇죠. 나가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살촉. 네. 아니야. 아, 우리 이승환 형님의 탄신일을 맞아. 아, 예. 그래. 그게 괜찮은 거 있으면 영관이가 그 저기 뭐 알려줘. 좋은 댓글. 예.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어제와 오늘까지 해서 네 번의 서울 공연을 잘 마치시고. 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평생 이런 거 안 해보시던 분이 우리 팬분들의 생일 선물을 한번 받으시겠다고 해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풀샷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예, 또 형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물 개봉식과 함께 오늘 이제 우리 환탄절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성덕, 예, 허일호 아나운서고요. 네, 예, 그리고 오늘 생일의 주인공 우리 이승환 형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차피 공연 때 다 보신 분들이 또 여기 보실 것 같고. 그렇죠. 어차피 얼굴 보셨으니까. 저희 사실 뭐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조심해야 되니까 마스크 쓰고 있음을 약간 양해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어제 또 어제 공연 가신 분들은 다들 개 탔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땡 잡은 날에는 뭐 솔선수범해서 만 원씩 네. 더 내고 갈 수 있지 않냐. 아, 그런 멘트 하셨어요? 했지. 지금 나 어렵.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결국 아무도 안 하고 가셨던 것 같은데 아마 백혈병 재단에 그럼요. 예, 많이 투척하신 걸로. 아, 네. 지금 그 또 네이버의 그 공식 카페에 네. 그 이승환 팬카페에 많은 분들이 환탄절을 맞아서 네. 기부하시는 것들을 인증을 하고 계시는 걸 또 제가 늘 눈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이루 너는 도대체 네네. 음악도 다 알아, 스포츠도 다 알아,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애플 TV에 5만 컨텐츠를 다 보고 영화, 예, 네, 컨텐츠 다 보면서 네. 언제 그런 걸 또 봐요? 그래도 그 일단은 무엇보다도 그 저희 감독님께서 네. 그 이번에 어쩜 뮤직비디오 연출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팬카페에 계신 분들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반응도 늘 궁금하고. 원래 감독님도 오늘 생일이신데.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그 호적상 생일은 또 1월 13일인데. 네네네. 그것마저 똑같은.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이번 어쩜 뮤직비디오 감독님과 원래 이제 종종 같이 또 생일 파티를 하곤 했었습니다만은 예, 예. 예전에 미역국을 예. 끓여와서 냄비에 끓여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제가요. 집에서 데피고. 제가요. 예. 근데 정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못 숨기잖아요. 제 그 어떤. 그렇게 맛없는 미역국은 처음이셨다며. 곧바로 직격탄을 알렸죠. 네네. 네네. 예, 예. 그렇지만 오늘은 좀 사정이 있으셔서 사실 뮤직비디오 감독님도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요.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테니까 여러분들의 선물 지금 이제 하나하나 살짝 까보면서 네, 오늘 댓글 도우미는 히든싱어 원자력 이승환으로 원자력 이승환 예. 김영관 씨가 잠깐 네, 잠깐 형 인사하세요. 빨리 오셔서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옛날에 발전소 이승환으로 발전소 아, 원자력은 좀 너무 아토믹하네요. 아토믹하고 탈원전에 맞지 않아? 예, 예. 발전소 이승환으로 인사드렸던 예, 김영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내일 회사 나와야 되는데 재택근무 가능하니? 아, 재택근무 뭐 언제든지 연락하면 가능한 아직은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좋은 회사지 아니면 영향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사는. 옛날에는 김대리로 인사드렸지만 지금은 차장입니다. 아! 그렇죠. 네. 시간이 벌써 네, 이제 벌써 그렇게 돼버렸네요. 네, 네, 네. 와, 진짜 계속 그 40대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공연 때마다 얘기하고 있지만 예, 그 딱 그 세대네요. 그렇죠. 40대. 저도 이제 맞네요. 저도 이제 뭐 41이기 때문에 아, 내가 반말로 할까 존댓말 할까? 편하게 하세요. 네. 그래, 반말로 할게요. 예. 맞아. 반말을 되게 오히려 더 불편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데 뭐 어차피 원래 반말 쓰는 사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낫지 않나? 그래서 오늘 좋은 댓글 있으면 예. 중간에 쑥 들어서 그냥.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냥 이거. 여기서 이거. 마스크를 어디서 샀냐. 마스크 너무 이쁘다. 이런 댓글들이 좀 눈에 띄고요. 아, 그거 뭐 사실 조금만 서치하면 다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맨날 내 SNS 와서 언제 신곡 나오냐, 언제 공연하냐, 그거랑 뭐랑 달라요. 그냥 서치하시면 나옵니다. 아, 예. 저도 그 회사 이름 잘 몰라요. 그렇지. 예, 네, 그냥 이쁜 마스크 이거 치는 거지. 이쁜 마스크. 네. 네, 저는 몸 되게 비장했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치과에서 쓰는 듯한 덴탈 마스크를 쓰고 있고, 네. 아, 형님은 늘 이렇듯 패셔너블한 걸로. 제가 자리를. 자, 그러면. 아, 이쪽으로 좀 들어오고, 어차피 다 마스크 썼으니까. 자. 자, 그러면. 일단 하나 그냥 아무나 오프닝을 네 일단 요거 딱 저기 한번 볼까요? 이건 케이크 모양인가요? 제가 음식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설마 음식을 보냈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케이크 같은데 약간 그 설탕 케이크 같이 약간 모형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러네요. 역시 사람들은 케이크입니다. 북플라워 케이크. 내 말까지 아웃오브 안 중이야. 자, 요거 일단. 그리고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케이크를 먹지 않아요. 자, 과연 어떤 분. 내가 운동하는 사람인데 케이크를 왜 먹겠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내 거 선물이 지금 화면에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또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나왔다 하더라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네네. 예, 그건 단지 자. 그냥, 그냥 운빨이다.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 자, 이거. 이쪽으로 이렇게 아 이쪽이네. 아 예. 직접 열어주시죠. 이런 걸로 해서 30까지 이게 뭘까요? 이거는 컵? 뭐 그런 종류. 예, 약간 식기류? 예.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예. 뭔가 상당히 일단 그 되게 고급스럽네요. 아, 그런데 그 상자 크기에 비해서 아, 갈수록 이렇게 작아 약간 그 마트료시카 인형을 엮는 듯한 네. 그런 느낌. 이게 진짜입니다. 제가 서루정아 씨 선물을 준비했는데 네네. 박스가 보테가 베네타입니다. 네, 보테가 베네타지만 네. 내용은 딴 거야. 아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열어주시죠. 네. 연관님 뒤에 박스 뒤로 살짝. 아, 베어브릭이라고 써있네요. 아, 베어브릭! 아, 베어브릭 이 정도 크기면은 몇 분의 1이라고 하는 거지? 베어브릭을 사실 그렇게 모으진 않아서. 그렇지만 지금 네네. 이곳에도 드림팩토리 건물 안에도 베어브릭이 있는 장소들이 좀 있잖아요. 있죠. 그거는 1000%라고 하는 것 같고, 이 정도 크기면은 몇 퍼센트지? 100%인가? 저희야 전혀 모르죠. 저도 베어브릭 쪽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메디컴 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메디컴 토이는 무조건 비쌉니다. 아 정말? 네, 메디컴 토이가 그게 거의 원조격이어가지고. 요울. 예. 아 영롱하네요. 오. 요. 예. 이쁩니다. 오. 요. 와. 치적. 예, 치적이에요. 지금 이 표정 예, 많은 예. 분들이 의아하시겠지만 진짜로 좋아하시는 표정입니다. 와, 이거 되게 정교하고. 예. 와, 되게 세공이 되게. 실제로 잘 돼 있는. 예. 야, 요거는 집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드림팩토리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집으로 갈 수도 있겠다. 예, 베어브릭은 그게 나중에 또 뒤로 넘기시면 어차피 이게 섞일 수가 있어가지고 네. 연관이 형이 옆으로 좀 놔주시는 걸로. 예.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아이고, 제법 무거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상자에. 아하. 오징어 게임의 914 키니. 네. 근데 좀 축축해. 축축하다고요? 응. 여보, 이게 뭐지? 뽀송뽀송하진 않아. 잠깐만. 이게 혹시 냄새 날까봐 패브리지를 과다하게 뿌렸나? 약간 그런 느낌도 없잖아요. 느낌도 있는데요? 없다. 누가 입었다, 이거. 아니, 입은 건 아닌 것 같고. 그, 신상인데. 혹시나 하고. 근데 이렇게 축축해? 이렇게 그 914 아는 분들은 아신다면 바로 볼 수 있죠. 오징어 게임과 어떤 기생충의 콜라보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기생충의 반지하 집을 상징하는 걸 추측한 거. 이거 너무 이것도 축축해. 아 제가 볼 때는 패브리지를 많이 뿌리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제 세탁을 했는데 급히 다 건조하지 못하고 미쳐. 네, 그렇게 가져오신 섬유유연제 냄새가 아직 많이. 그러니까 섬유유연제 냄새가 많이 나요. 자 이렇게 또 그. 오징어 게임의 914, 예. 트레이닝복이 있었고요. 지금 인스타라방 카메라를 잡고 있는 친구는 우리 공연 프로포터를 맡고 있는. 그렇죠. 예, 프로포터. 예. 우리 공장장님의 친조카. 친조카. 그, 어쩜의 영어 그 번역을 맡았던. 그때 왜냐면, 예, 그때 914 공연 때 첫 곡을 틀린 프로포터 하는
그 알바 분께서 첫 곡을 틀리자 네. 자기 못하겠다고 그냥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랬는데 아, 자, 여기 미국 살다 우리 조카가 형님. 어? 나 미국에서 교회에서 프랑크터 학교때 이렇게 돼서 아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만 네. 소현이라는 분이 네. 라방할 때 꼭 착용해 주세요. 이거 쓰면 귀염 폭발이라면서 네. 20대 때는 생파 할 때 이걸 꼭 쓴대요. 이거 카메라를 여기 잡고 있는 거니? 설마 이거를 쓰고 하라는 건가요? 아, 야 이거 쓸래. 아, 그거? 오케이. 아, 여기가 있을 수 있네. 아, 그건 이게 코레이션 같은 거예요. 소연님, 예, 지금 쓰셨고요. 쓰셨고요. 자, 일단 이거 쓰셨고. 야, 되게. 야.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뭔가 생일. 아니, 뒤쪽은 또 서운해하실까봐. 뒤쪽에. 네. 아니, 이거 너무 눈에 띄어서. 네. 어, 이거 어떻게 가져가지? 영관이 형 도와주세요. 네. 영관이가.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게. 영관이, 회사 가야 되는데. 네. 야, 차장도 이렇게 안정적인 지위는 아닌가? 아, 형님, 저도 차장이에요. 어, 그래? MBC에서? 예. 오, 그랬구나. 자. 어, 사이즈도 상당한데. 야, 다 차장을 이렇게 허드웬 일에 써서 너무 미안하다. 자. 아, 샴푸를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네, 샴푸. 샴푸. 근데 아마, 저한테 보내실 때는 아무래도 기능성 샴푸를 보내시지 않을까. 네. 근데 탈모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네요. 네. 무수히 많은 꽃들이 또. 오히려 이 사용은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아, 잘 씻어내시랍니다. 아니, 일단은 포장 자체가 너무. 네. 이 글씨 필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일단 이걸 들고 왔어요. 네. 마치 그 캘리그래피를 하는 듯한. 저 이게 인쇄. 이승환. 인쇄인가? 인쇄가 네. 아닌 것 같아. 네. 마치 그 매직으로 그냥 쓰신 것 같은데. 네. 요거 개봉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제가 개봉할 동안에. 네네. 이게 무엇일까? 두 사람이 맞춰봐. 이게 과연 무엇이길래 이 정도 사이즈면. 이 정도 사이즈일까? 길이와 크기로 보아. 혹시 낚싯대 무슨 삼족 세트 같은 건가? 오! 어. 낚싯대도 괜찮죠? 낚싯대도 괜찮고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세월을 낚으셔야 돼요, 형님. 뭔 소리 하는지 나도 모르겠네. 아, 그럼 비싼 것입니다. 이것은 낚시 의자입니다. 어? 와, 정말! 진짜! 이것은 낚시 의자입니다. 아~ 어? 저는 지금 구글 버전으로 얘기합니다. 야, 낚시 의자였네요. 낚시 의자였네요. 네, 야. 정말 그. 어? 야, 저 90년대 중반에 신기 많은 연예 인생 제품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어. 슬링 체어,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는 슬링 체어. 그러니까 낚시 의자라고도 불립니다만은. 네. 약간 이렇게 그 6층 사무실에서 좀 편하게 두셔도 가능할 것 같고, 얘는. 그럼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네. 조립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 관계로. 우리가 이런 저 언박싱 말고. 네네. 뭔가 에피소드 위주로 대화를 나눌 수 없을까요? 지금 언박싱을 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아, 그럴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액자류가 또 되게 많아요. 이쪽 한번 여기 비춰주시겠어요? 아, 이거 한번 볼까요? 굉장히 거품스러운 보자기에 쌓여져 있습니다. 네. 자, 보여주시죠. 아마, 57, 장인께서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네. 약간 그러면은 57 장인. 네, 저는 일단 우리 팬분들의 나이대로 보아. 예. 나이대로 보아. 나전 칠기? 인감 도장. 인감 도장. 도장 하라고. 아, 도장. 도장. 도장도 이렇게 좀 박스 크게 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싼 것들. 네. 자, 일단. 아, 예, 예. 6이라고 써 있는 걸 봐서. 그러면 6이면은. 예, 예, 역시. 나 숟가락이랑 수저라고 하고 그랬는데, 야, 이거 아깝다. 내가 맞출 수 있었는데. 자, 말 그대로 6이. 네. 수저 세트가. 이것은, 누가 저를 음독하려 할 때. 그렇죠. 네. 이게 은 재질이면 아마 거기. 아니죠. 이게 6이면은 은이 아니고, 구리와 주석이 78% 대 22%.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저 독을 감별할 수 없는 거잖아. 이거는 그렇긴 하죠. 아, 그렇다면 그 실용적인 면은 별로 없네요. 네. 근데 유기가 진짜 좋대요. 네. 광자 유기가. 제가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숟가락 들 힘은 있지만
저기 군육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9.13께서 이런 말씀을 왜 그렇습니다. 오 이거 근데 너무 유기제품. 일방적으로 우리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뭐 또 그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댓글 이거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형 차로 들어오셔야 돼요. 갑자기 약간 일종의 어떤 저주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떤 거요? 혼자 살아라. 이게 왜 말하냐? 말 쓰세요. 보통 선물할 때 커플로 두 개씩 이게 쌍으로 주는데 이런 거 하나만 준 걸로 와서 혼자 먹어라. 어 영원한 독식. 아 이게 또 공연 시장을 독식하여라. 좋네요. 이미 아닌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액자 중에는 이거 너무 예쁘다. 형님. 네. 드림팩토리 새 건물에 맞춰서. 네. 감사합니다. 이런 액자가 또 왔고요. 요 액자는 요게 예쁘더라고요. 요거. 자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폴트플라이 후. LP. 네 LP로. 네. 이걸로 해주셨고 뒤에는 폴트플라이 네. 전. 네. 전 이것도 해주셨고 네. 이거는 유화를 그리셨어요. 예예. 예. 직접 그리신 것 같아요 이거. 아 예. 이 마스크 봤습니다. 예예. 이게 근육질 팔은 좋은데 팔이 너무 짧아서 짤뚱한 게 좀 많이 걸리네요. 생일 선물 오늘 다 열어 보실 건가요?라고 지금 댓글들 많이 주시는데요. 아 생일 선물 다 열어 볼 것 같진 않아요. 예 이미 뭐 지금 얼마나 시간이 됐죠? 우리 그 허위로 알아서는 시간을 칼같이 맞추는 걸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정치인사에서 그 평론가들 그 수다 많으신 분들 시간도 칼같이 끝내거든요. 네. 저희는 12시 30분에 칼같이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로 와. 아니 일단 너무 시간을 아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손 간데 있어. 네네네. 네. 아니 일단 뭔가 이렇게 되게 그 명품 케이스가 하나 와가지고. 아 예.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아 감사드립니다. 혹시 생일 축하 케이크나 뭐 이런 이게 뭐죠? 그건 없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아, 여기. 이거 카드 지갑 같은 거 아 예예 카드 지갑 같은 거고요.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메모와 함께 네. 카드 지갑을 보내주신 분이 있고 네 뭐라고? 오늘 생일 축하 케이크 뭐 점등 이런 건 없냐 아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다고 합니다. 세상 어색하고 근데 이것도 너무 예쁘다. 북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거 어떻게 그냥 그 저 옛날 그 햄버거 다큐처럼 계속 써올 때까지 남겨. 그러니까 북 플라워 케이크인데요. 네. 모두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책 모양의 떡 케이크라고 합니다. 아 그럼 먹지 않아도 저 모양을 유지할 채 남겨놓을 수 있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럼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저것도 상하지 않겠어요? 네. 자, 커플 수저가 드디어 오나요? 자 하나 합쳐서 커플 수저 됩니까? 커플 수저 되나요? 왠지 느낌이 네 아 커플 그렇습니다. 왔어요. 대장가 역시 한 쌍으로 보내셨습니다. 네, 두 쌍. 네 그렇죠 두 쌍이죠 두 쌍. 네, 두 쌍으로 보내셨어요. 아하. 이야 이분 이것도 저기 제가 볼 때 유기 계열이고 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독극물 감별이 안 됩니다. 어디 보자 이것도 방자 유기 예 안 됩니다. 아, 독극물 감별은 안 좋은 것만 챙겨 드시고요. 네, 복근문 감별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 잠깐만 빌려주네. 아 예. 보면서 해볼까? 자 그리고 아주 독특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일단 요것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 이게 지금 그 저기 뭐야 이게 뭐 댓글 자체가 많이 안 올라가네요. 예. 제법. 그리고 지금 현재 1600분가량 지금 동시에 이 방송을 보고 계세요? 네. 자, 아주 독특한 모양의 케이스. 독특한 모양의 케이스? 아, 이게 약간 장식장 같은 뭐 그런 건가 본데요? 아, 이렇게 수납. 수납장. 예, 수납장 같은 거. 수납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야, 이렇게 숨을 헐떡거려.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예. 자, 선물 다 풀어본다고. 자, 일로 와서. 진짜. 우리가 지금 차라리. 예. 뭐 질문에 대답을 좀 해드리고.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자, 뭐, 그, 뭐, 연관이는, 아직도 두산에 있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희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으세요? 예, 저희한테 오늘 궁금해하시지 않으세요? 일단, 그러니까, 네. 연관이는 회사를, 황국하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제가 야외에서 폭죽 쓸 때, 폭죽 쓸 때 자기가 힘써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하나. 네. 하나로 옮기셨고. 하지만 업작가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예.
괜찮다. 자, 댓글 읽고 소통해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봐. 자, 그러면 선물 개봉해 주세요라는 댓글이 있고요. 네. 자, 9분 남았어요. 질문으로 보내고 많이 보내면 마스크 잠시 벗어달라는 말씀들이 많으신데. 네. 우리가 네. 이거 벗었다가 나중에 또 캡처돼서 어디 캡처돼서 제가 매사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러분. 형님. 여러분들은 언제나 저의 안위를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 멘트를 네. 하시는 순간 저도 다시 마스크를 고쳐 썼고요. 네. 2022년도에 꼭 벌어나세요 라는 이야기. 네, 말은 이렇게 하는데. 네네. 아, 모르겠습니다. 저 이상한 편지 보내신 분들 몇 분 계셔가지고. 10초에 하나 뜯으십시다. 있고. 안 됩니다. 선물 개봉 끝이에요? 아니요, 아니, 계속. 계속 옆에서 이렇게 좀 전해드릴 테니까 형이 이거 보시면서. 이거 생일 축하에는 저 그러면. 현진이가 한 거야? 오, 아, 근데 야. 팬분이 선물해줘서 아, 선물해 준 네. 거를 라방 때 데코레이션을 했다. 이렇게 종이 달려 있는. 네. 여시면서 댓글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님. 그러니까. 소개팅 시켜드리면 할 거냐고 그러셨는데. 네. 아니 이승환 소개팅에서 그 샵 태그 해가지고 다, 저기 전 어차피 다 아시니까 요즘 소개팅 다 사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예쁘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이거 그 직접 만든 것 같아요. 재질이 아니요. 그죠, 그죠. 아니 이거 네. 직접 만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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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것도 붕괴 같이. 네. 이거 말 나옵니다. 이거 이거 뭐지? 그거 이거 있잖아. 그거 이거 삼각형. 아 로스차일드 아, 그쪽에. 로스차일드 아니고. 아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 아 제가 일루미나티라고 저 이상한 글 쓰시는 분 계속 있으시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악마요 막 한다고 저보고 막 그러시고. 요즘 이상형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아 저는 밝은 분 좋습니다. 맑고 밝은 분. 네. 그게 다예요? 구김살 없으신 분. 네. 구김살 없고 맑고 밝고. 네. 아, 예. 요거는 두 개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건 언제 쩔까요? 임백천 선배님 계시고요. 예. 공개 방송인데요. 예. 예전에. 이렇게. 편지와 함께. 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걸 여러 개를 이렇게 또 네.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위, 뒤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쁘게 박스에 넣어서 보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뜯기가 너무 힘든 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뜯을 수 있는 걸로. 다 열기만 되는 걸로, 일단. 네. 자, 이것은, 디자인 공부를 응원하며 드리는 나눔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공부에. 아! 이 종이가 그 디자이너 분들이 이렇게 스케치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종이인가 봐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컴퓨터로만 하고 있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일 케이크 카드 네.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으로. 네. 이거 직접 만드신 것 같네요.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환타님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네. 딸랑 3개만, 초를 3개만. 센스 있는 거죠. 배우신 분이에요. 배우신 분이에요. 아니 이거 사실 디자인적으로 너무 여러 개를 또 하면 맛이 네.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다 직접 만드신 거다. 아 원래 있는 거에다가 붙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부자재를. 예, 네, 여기 이게 원래 그림은 프린트가 되어 있네요. 네. 하지만 이런 부자재도 뭐 되게 붙이기 어렵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니 자꾸 이렇게 보따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수님의 연배에 맞춰서 이렇게 다들 보따리를 이렇게. 해. 에? 아니 보따리를 보내세요. 약간 경옥고 아니야 경옥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한약. 뒤에 형님 진짜 보따리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디 안 가네요. 아 또 이런 예. 편지와 함께. 아 예 예. 자 일단 급하니까 네네 하나씩 뜯어봅시다. 자. 뜯어보고 저는 예, 예. 또 다른 거를 또 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지가 네. 2중, 3중 포장이 되어 있어서 예. 이야 정말 자, 앞으로 5분 남았어요. 산타네 집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선물이 너무 많아갖고 비네스. 네. 아,
역시 아, 올 것이 왔습니다. 그렇죠. 영양제 와야죠. 올 것이 왔습니다. 제가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선물이 홍삼. 홍삼. 네. 근데 이거 여러분들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받은 건데. 그 뮤지션 후배들이나. 뭐, 아, 그 뭐 이제. 녹음실 뭐 이쪽이나. 협력업체, 협력업체. 아, 아. 네. 홍삼 먹습니다. 왠지 이것도 그럼 같이 건강식품일 것 같긴 한데요. 이거 뭐 홍삼은 아니네요. 네, 아 이쪽은 간 기능, 술 안 드시는 분에게도 좋아요라면서 예, 같은 분이 건강식품을 또 이렇게 챙겨주셨고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아 이거 저 뒤에 그 핸드폰 그립. 예. 어 형 걸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거 이분 우와. 약간 일러스트레이션 하신 분인데? 오, 대박. 예. 예. 아니 이거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예. 와 이거를 예 일러스트 하시는 분이네 보니까. 이거 그 핸드폰 그립 있잖아요 뒤에 예, 이렇게 예. 핸드폰 뒤에 붙이는 거 이거를 어 그렇다면 이것도 조그만 에코백을 예 이야 대단한 손재주시다 진짜 예 자체 굿즈를 어 그렇습니다 예 자체 굿즈를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고요 어, 예 그리고는 본인이 그리신 액자를 이야 오 근데 루미님 되게 어 컬러 쓰시는 게 되게 감각적으로 잘 쓰시네요.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나중에 저희가 어 진짜 굿즈나 이런 거 뭐 연락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진짜로 이거는 에코백도 그렇고 네. 너무 퀄리티가 좋은데요? 예, 그렇네요. 오, 이건 좀 더 정교한 버전이에요. 와 장난 아니다 이분. 어,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색깔. 이거 약간 되게. 자기인 것 같아. 이분이? 네. 오, 이쁘다, 이분. 이야. 와, 근데, 와, 대단하다. 금손이시네, 진짜. 이런 여기 분들. 지구가 있는데 구름이가 없네? 왜? 폴트플라이 앨범도 있고. 네. 어. 야, 대단하십니다. 네. 아, 그리고, 뭔가 뽁뽁이에 쌓여있는 물건이 또 왔어요. 저희가 편지나 카드는 그. 네. 어, 앞에. 네. 카드나 편지는 하나하나 다 따로 저희가 잘 모아서 분실하지 않고 공장장님께서 다 읽어보실 수 있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뽁뽁이 이거 보신 건데. 자, 형님 이거는 뭘까요? 자, 맞춰봅시다. 아니, 포장들이 다들 너무 정성스럽게 쌓아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약간 기스 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뜯고 있는데 램프? 그러네요 램프 카드. 플로우? 어. 어? 오디오 빈다 오디오 빈다? 어? 오디오 빈잖아 아니 라방 공개 정기적으로 좀 해달라는 말씀들이 많으신데 혹시 다음 뭐 아, 그럴 수 없죠 다들 아시면서 이러신다 정말 깨를 쓰셔도 에이 그런 거 하실 분이 아니고 너무나 잘 하시면서 생일이라 이거 어떻게 가끔 제가 술 먹으러 오면 형 꼬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 오늘 술은 얼마나 많이 드시고 방송하시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시고요. 네. 거의 얼마 안 마시죠? 거의 안 마시죠. 네. 와인 두 병. 네네네. 한 네 명이서 다섯 명 나눠 마시면 되죠. 네. 아 이렇게 꽂아서 아마 불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아 그렇네요. 예예. 있는 보호 피는 거 그러면? 예예. 아 형 이름 그 안에 그 문구를 새겨 주셨네요. 네네네. 늘 오빠 편이라고. 네, 아 예예. 우리 편 먹지 맙시다. 이거 갈라치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농담입니다. 아, 손수건을 또 이렇게.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미취학 아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니지. 형님. 학교 갔을 때 앞에 뭐, 손수건 하나. 아, 그런 것보다도. 앞에 손수건? 이제는 뭘 흘리시면 안 될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도. 아. 잘 닦으시, 이제. 형이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자주 우시시네요. 아, 예전에 비해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남자 화장실에 가면 또 그런 문구도 많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예. 남자 필요할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자, 그리고. 네. 자. 30분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요. 칼 같은 아나운서 방송이. 아니, 근데 여기까지 보죠. 네. 이게 또
이게 아니 나는 그냥 널 놀리는 거야. 아 정말요? 네가 칼같이 맞출 수 있잖아. 아 그랬는데 이거 너무 해보니까 봐 이런 식이야. 재밌어가지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아서. 아니 우리가 시작할 때 조금 늦어졌거든. 아 세라밴드 보내셨네요. 이거 뭐예요? 네, 운동할게. 예 이게 사실 거의 소모품처럼 몇 개월 쓰면 이제 이게 끊어지거든요. 아 운동하실 네, 때 쓰시라고. 헬스에서 잘 쓰라고 했습니다. 이거 사는 게 또 제일이었는데. 예. 예. 좋은 세라밴드 같은데? 예. 오. 예.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뜯으실 동안. 네. 그리고 뜯어서 마지막 선물의 실물 공개는 제가 감히 하지 않습니다. 형님에게 다 지금 드리고 있고요. 어, 이분이 같은 분이신가? 이게 또 같은 운동 그 팔목고대. 예, 보내주셨어요. 손목고대.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은 아니 일단 약간 빨리빨리 진행을 카드가 해보세요. 센스가 범상치가 않아서. 예. 성함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성함이 있어요? 있지 않을까요? 어. 근데 한 번도 얘기 안 해서 이분만 얘기하는 좀. 제가 아까 몇 분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지연 씨라고 합니다. 예. 네. 지연님. 네. 아니 그 포장 범상치가 일본말을 써주셨어요? 아 정말?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라고 축하합니다. 예. 어 약간 일본 분이실 수도 있겠는데? 아니 전혀 전혀 지연이 되잖아. 아 그럼 네 미안합니다. 예. 어 지연 티연상? 자 어떻게 된 거야 이루상? 아 그러게요. 어. 왜 갑자기 일본어를 쓰셨을까? 아 형 이거 봉투 같지? 자 형님 그리고 지가 이제 지가 재밌어요. 어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나머지 아 거. 이것은 아 예 예 향수입니다. 향수 딱 보면 알아요? 아 그럼요. 이거 이제 향수 아 뭐라? 감사패. 감사패를 또 어디 감사패 어디 사서 이제 각인하셔서 감사패 네, 보내시고 왔습니다. 아 감사패 나왔어요. 감사패 또 나누고 또 저 허하나가 해줘야죠. 감사패 드림팩토리 보스 이승환. 32년 동안 늘 한결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저희 드팩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무대 위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년의 이상, 청년의 열정, 어른의 품격으로 드팩민들의 삶의 본보기가 되어주시고 항상 최초이자 모든 순간의 최선을 어떤 순간에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희의 자랑스러운 가수님이시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남성 호르몬 수치 유지하며 저희와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찐드 정도 이지연 님이 보내주신 감사패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사실 이제 약속한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형님이 딱 뒤에 한번 보시고요. 네. 이거 하나만 열어보고 끝내야 싶은 거 있으시면 네. 한번 뒤에 한번 봐주시죠. 자 그것도 너무 또 형편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바로 뒤에 있는 거 그러면 할까요? 바로 아, 그럴까요? 네. 엄청 가볍습니다. 네네. 이것은 분명히 박스는 크고 금일봉이 들어있습니다. 아니야. 아, 이러세요. 여유 있는 분이 이럴 때 나 너무 좀 슬프더라. 이렇게. 네. 자, 대신에 카드와 함께. 어? 어, 엔딩으로 제일 좋아. 정말? 카드 한 장 들어있어. 정말? 와, 진짜네. 사시는 곳에 공기를 포장해서 드실 줄이야. 아, 그러니까요. 예. 아, 근데 이거를 만드셨네요. 패치를. 야. 어, 이거 금형 떠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건가? 오. 와, 아, 이것도 예, 예. 현지랑 같이 주신 것 같은데? 어,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아, 이런 거 만들어준 데가 있나? 금형 안 떠. 와, 패치 대박이다. 한번 또 앞에 가서 보여드릴까요? 자. 어 이거 다른 분인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아요? 손목 마사지기를 샀다고 그러시네. 아 손목 마사지기요? 편지가 좀 잘못 났나 봐. 네. 어 어쨌든 아주 독특한 네 오늘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아주 정말 엄청 기념이 될 만한 예.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제가 배지 그냥 무신사에서 사가지고 저랑 밴드 애들 저기 기타 멜빵에다가 예예 몇 개 꽂으셨어요? 달게 했거든요. 예. 요거 다음 공연 때 쓰시면 되겠다, 이 배째는. 어, 예, 그래도 되겠네요. 예.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작아서. 예. 사이즈는 조금 작을 수 있겠지만, 마이크도 예. 있고. 아, 근데 특별한 곳에 붙이면. 그렇죠.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아, 위 DF도 있고. 위 DF 너무 이쁘네. 예, 그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자. 약속된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예, 저희는 진짜로 끝내기 싫은데, 여러분들 내일 출근 때문에. 예. 그래서 끝내는 겁니다.
다들 앉아보시겠죠. 예. 아,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보고 계세요, 형관이요? 지금 1626명. 와, 거의 안 빠지고, 거의 뭐 1500분 이상, 1600분 이상.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공연에 오시는 그 돌려받게 하는 공연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이제 채우는 그분들이. 늘 감사한 분들이죠. 예, 네, 맞습니다. 제가 이분 외에는 별로 팬이 없고요. 예, 네, 딱 1600명 정도. 아, 좀, 그래, 좀. 네. 한마디 하세요, 그래도. 생일 되시면. 아니, 이렇게 그 1600분들에게 언제나 덕경 오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덕후는 개를 못한다. 그걸 깨기 위해서 제가 사인 해드렸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제가 사인을 안 하고, 일반적인 곳에서는.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한, 사실 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늘 우울하고 찝찝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우울 모드 들어가는 날인데, 14일부터는. 예, 함께 해주시니까 훨씬 마음이 가볍고, 예, 뭔가 든든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 늦지, 진짜 둘 다 회사원인데, 예, 그거 막 이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요. 원래 회사는 가서 자는 곳입니다. 뭔 소리야. 내일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회사 가서 회사 쉴게요. 가서 쉬는 거죠. 네. 출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형님 더 축하해 드리고.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어쨌든 형님 진짜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 우리 많은 우리 두팽민들과 함께 또 이렇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셀러브레이션이잖아요, 이런 거. 아, 그렇죠. 원래 예. 선물 제가 역조 공연 해드리지만 직접적인 종을 받고 싶어 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생일이라는 걸 굉장히 겸연적으로 하고 그래서 생일도 옛날에 TV 방송에서 원해서 한번 네. 생일 그 드림팩트 지하에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 예. 예전 지하? 예. 그 연습장이 있었던 예. 거기에서? 예. 그때도 굉장히 서로가 어색해하고 그때 몇 분이 다시 이러고 하지 말자고 저한테 얘기하셨을 정도로 예. 굉장히 저희가 회가면은 한번 제대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네, 회가면 때 사회과제를 했고요. 그렇죠. 이때 영광이가 미녀 불러주기로 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멤버 중에 덩치 좋은 지인이가 업고 돌리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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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거 하기로 했었죠. 네. 없는 것까지.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야, 네. 소개팅이 절실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지금 몇 년을 하셨는데 제가 늘 그 미흡한 네. 동생이어가지고 네. 오늘도 한번 죄송한 마음 갖고 집에 갈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다들 일요일 밤인데 사실 네. 오늘 하루 또 우리 한탄절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일단 라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속된 시간보다는 조금 저희가 한 10분가량 더 함께 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형님 옆구리 찔러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노닥노닥 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긴 하네요. 그죠? 금방이죠, 형님. 예, 예, 예. 그러니까 한 3분 정도 늦게 들어가서 제가 지금 한 40분 정도에 딱 끝나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였거든요. 48분이니까? 예, 그럼요. 오~ 네, 우리가 딱 정각에 못 잡고 70여가 있습니까? 아니, 대충 못 먹는데. 자, 어쨌든 예, 다들 행복한 한탄절 보내시고요. 또 이제 인천 공연 남아있죠? 인천 공연 25, 26일 있고요. 네. 그리고 1월 1일 날 공연한 건 처음인데 춘천에서. 춘천에서. 네. 신정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주 원래 어느 도시가 잡혀 있었는데 공연이 잘 안 되는 걸 보자. 네. 취소됐어요. 아하. 예. 네. 자, 여러분 취소입니다 이제. 이제 공연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그 인스타 그 쪽팔리지 않을 때까지만 한다 이 공연 혹은 가수라는 직업을 생일날 하신 얘기는 아니고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게 자꾸 우울한 얘기를 자꾸 하시고 이게 저 빨리 인천 공연 때 만나요. 이 우울해진다니까. 아, 인천 공연 때 만나요. 이거 하고 끝내려 그랬더니 형 이게 잘해요. 자, 여러분 인천 공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한 달 보내세요.